경상북도 성주군 원학면 선석산 아래 태봉 정상에 있으며 세종의 접서 18왕자와 세손 단종의 태실 등 19기의 태실이다. 인종 세종대왕 왕자님 태실입니다. 14기는 조성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세조의 왕위 찬탈에 반대한 다섯 왕자의 태실은 성물이 파괴되어 남아있지 않으며 세조 태실은 즉위 이후 귀부를 마련하여 가봉비를 태실비 앞에 세워두었다. 조선 초기 태실 형태 연구의 귀중한 자료이며 왕자 태실이 완전하게 군집을 이룬 유일한 예라는 점, 그리고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왕조 교체와 함께 왕실 태실 조성 방식의 변화 양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